승리에 빠지고 계십니다. 네, 공식 MSL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참 많은 싸움꾼들이 등장합니다. 또 싸움꾼 윤용태 선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테헤란에서 가장 형님꼴이 된 수지훈 선수가 이제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고음TV를 통해서 www.goomtv.com을 통해서 지금 무료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현재 고음TV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윤용태 선수와 서지훈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뭐 일단은 얼굴도 보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와 서지훈 선수입니다. 자, 경기 속에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가 화면에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앉아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아주 소문난 싸움꾼이죠, 윤용태 선수. 전체적으로 경기를 일반적인 패턴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에 따라서 올인할 줄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지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테란전을 할 때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윤용태 선수 테란전을 공식전에 7경기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승수가 3승 그리고 이제 패스가 4승입니다. 오늘 만약에 서지훈 선수를 상대로 또 자신의 스타일 그대로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신인 프로토스는 아무래도 또 윤용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만큼 서지훈 선수는 아주 잔뼈가 굵은 네, 명성이 있는 선수예요. 아, 맞받아쳐야 되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테란 진영의 성적도 괜찮습니다만 신인 프로토스 작은 명중에 벌써 3명이 승자전으로 가 있습니다. 윤용태 선수까지 가면은 뭐 5명 중에 4명이 승자전으로 가는 게 서지훈 선수를 넘어가야 됩니다. 예. 침착하고 차분한 운영의 대가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래서 서지훈 선수 테란전이나 저기전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프로토스 성적이 엔드게임 내에서 좀 좋지 않거든요. 네, 저런 그 성적을 5할 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좀 목표를 높게 담은 네, 그런 그 말에 필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는 힘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6번 8경기 중에 4경기만 상대전적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바로 예전에 스포이드로 썼던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의 베이스를 만나볼까요? 어떤 스포이드인지 자, 앞에 드래프 나옵니다. 전체 성적은 뭐 두 선수 모두 비슷해요. 네, 7승 3패, 7승 3패. 네, 이 정도면은 두 선수 요즘 잘하는구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하죠. 네, 제 상대 종족전 최근 페이스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상대 종족전을 보도록 할까 필요합니다. 네. 예, 윤용태 선수는 일단 다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는 좀 강력히 들쭉날쭉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승 4패인데, 서지훈 선수가 사실 다전이고, 경력도 오래된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성적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3승 7패.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예. 상대적으로 윤용태 선수도 3승 4패라고, 3승 4패에, 그러니까 승보다는 패가 많은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그 타이틀 리그 후비리그에서 신희승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그 드래곤 댄스 예, 이것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자리 잡아서 오히려 경기의 승패보다는 그 드래곤으로 상대방의 마인을 제거하면서 이쪽으로 돌파하는 윤용태 선수의 플레이가 동영상으로 출입해서 예, 게시판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예, 윤용태 선수의 컨트롤이 아주 빛났거든요.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쌓고자 하는 이 윤용태 선수와 일단 일반적으로 서지훈 선수는 좀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이런 그 스타일 간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또 무드 회장이 될 수 있을지. 그렇죠. 롱기루프. 최근에 이제 신희승 선수와의 경기장도 이 롱기루프였었고 수비수의 드래곤을 선보이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마인이 3개가 2개 정도가 일단 초반에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드래곤으로 돌파 하면서 전부 다 점사로 잡아내고 그다음에 한기뿐인 그 상태를 잡아내면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거기에서 그냥 승기를 잡자마자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유닛을 좀 잃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윤용태 선수는 공격적으로 이루어서 플레이를 합니다. 최근에 또 테란전에서 프로토스들이 테란전에서 전진 로보틱스든 아니면 본진 로보틱스든 간에 셔틀을 빨리 띄워서 질럿을 추가해서 질럿을 떨구고 바로 셔틀을 드래곤으로 셔틀에다가 드래곤을 태워서 담장을 넘겨서 다시 이제 탱크를 공격하는 이런 공격적인 패턴으로 경기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서지훈 선수 그런 어떤 그 프로토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이런 수비적인 방법들을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뭐 경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윤용태 선수의 경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가 또 되네요. 되게 거칠어요. 잘 다듬어진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안정성을 꾀하는 이런 경기 운영보다는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빈틈을 찾아내고 그 조그마한 빈틈이 생겼다면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런 또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의 경기가 참 재밌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포스라는 종족에 맞는 그 운영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들이밀고 네. 네. 들이받는 그런 경기 운영.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나무를 대서 그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목도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나무가지 그대로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는 듯한 예, 뭐 이런 그 경기 스타일이 또 윤영태 선수에게는 또 보이거든요. 잡히는 거 무조건 들고 이제 그렇죠. 중고등학교 그러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 그러고서 뭐든요. 예 아니 뭐 그러다가 윤영태 선수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게끔 만드는 이런 경기 운영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윤영태 선수만의 매력이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서지훈 선수는 예전에 강민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 확실히 타이밍이면 타이밍 그리고 뭐 어느 점이 약점인가 이 맵에서 가장 자신이 싸우기 좋은 전장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오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견제할 거 다 하고 멀티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모인 병력으로 그냥 쓸고 다니는 그렇죠. 서지훈만의 어떤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최근 경기를 보면 서지훈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많이 빛을 보질 못했어요. 예. 예. 그 퍼펙트 테란이라고 닉네임이 붙어있었어요. 요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약간 퇴색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지훈은 서지훈입니다. 자 과연 윤용태 선수가 그 서지훈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지 윤용태 선수의 주먹질 한번 보도록 하죠. 스스로 빠져드는 재미 24시간 무한 채널 봄TV 자 봄TV와 개인리그의 축구 MSC 함께합니다 봄TV MSL 자 이제 어느덧 아쉽게도 2주 차도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마무리를 정말 뜨겁게 해줄 불정의 선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이는 바로 프로토스 이제 남은 유일한 프로토스 윤용태 선수 그리고 야 무섭게 출수적이네요 서지훈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화끈한 경기 용기를 수에서 방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긴 후에 11시는 서지훈 선수의 땅. 그리고 7시 쪽은 네, 윤용태 선수의 땅입니다. 네. 오늘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의 출격이 많아서 그런가요? 확실히 관중석에도 여성분들의 모습보다는 네, 남성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쉽네요. 예? 예. 현재 적당히 좀 맞아 떨어져야 돼. 밸런스가, 예. 예. 나중에 이제 화이팅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다 또 여성분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카메라에 잡히는 걸 좀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예. 뒤로 빠져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저 바깥쪽으로. 예. 사실 이제. 소리만, 예. 응원 문구만. 예. 밖에 다 계시다가. 이제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되면 우르르 들어오셔서 응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래서 먼저 빠켓던 시간입니다. 예. 롱기노스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박영민 아니겠습니까? 예. 박영민과 같은 팀인 서지훈이에요. 예. 박영민이 이 전략 좋은 것 같다라고 서지훈 선수의 연습을 도와주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검증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맵에서 가장 또 성적이 좋은 프로토스인 그런데 박영민 아니겠? 그런데 이거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건 노게이트 더블렉서스의 징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무지하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딱 죽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
자, 베럭스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자, 나가! 게임플레이가 빨리 잡히지 않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갈리래요. 사실 유명 제목들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석 해보기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프로토스 유저들이 롱리로서 오리지널 버전이든 롱리로서 쏘든 간에 2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코어에서 사거리 돌리면서 공격부터 시도했거든요. 딱 걸렸죠. SGV로 들어오면서. 아, 이게 넌 정말 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윤영태 선수가 무난하게 출발했으면 서준 선수가 큰일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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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입니다. 벙커. 벙커를 짓고 있고 머리는 달립니다. 센터에서 달려요. 윤영태 선수는 아직 서준 선수 어딘지 찾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한참 돌아가야 돼요.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저 대럭스는 정찰 범위도 아닙니다. 왜지란 얘기인데 이게 날벼락 아닙니까? 바로 윤영태 선수에게 내리는. 네. 아, 11시 지역으로 바로 정찰에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전략은 그냥 들어가면 돼. 네. 소화각성 현장이 너무 벙커 미리 완성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 마찬가지로 코브가 좀 진짜 났어. 아, 취소. 앞마당을 뭐, 어쨌든 지키려고 무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파일럿 깨지고 원타워로 도움 들어옵니다. 네. 코브 나와야 돼요. 코브 앞마당 미네랄 찍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마당 미네랄 시야가 안 밝혀져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원활하게 나오지도 못해.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불어붙이고 나가고요. 네, 왔다 갔다 어쨌든 질러 나오는 시간까지는 저 파일럿이 안 깨지도록 벌어야 되거든요. 어? 어떻게 찍어놨어? 아, 나 나갔어. 예, 상대, 예, 그렇죠. 프로브, 나 상대 미네랄 쪽을 찍었네요. 이거 데미지입니다. 어, 네. 세트가 데미지입니다. 위험하면 넣지 않으면 벙커 완성되고 안으로 들어가버리겠다. 완성됩니다. 들리기만 했으면 완성됩니다. 그렇죠. 자, 윤용태, 천하의 싸우군 윤용태 선수에게 먼저 선제공격을 날리고 있는 선지원 선수 비춰버리는 윤용태입니다. 어쨌든 예, 서준 선수의 출발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의도된 대로 탁탁 경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잡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영태 선수가 이런 전투를 상대방의 머린 SGV와의 전투는 최대한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그 의도는 예. 적중했고 지금은 윤영태 그래도 드라군 나오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악은 아니에요. 벙커가 있어서 우리 제1단 드라군 하나 뽑아냈습니다. 자,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해놓고 뭐하고 있나? 팩토리 두 개 올라가는구나! 네, 어쨌든 상대방은 2게이트웨이에서 병력 뽑는 것, 병력 뽑는 플레이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저, 뭐, 마인 개발부터 해서 상대방이 못 나오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 지어서 아예 저기에서 다리를 잡아버리는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위기로 경기를 끝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윤용태 선수가 심각한 프로그 사격이네. 지나가 버리는데 그냥 마지막에 예. 정력 일단은 걸어놓고 나올 시간쯤 됐기 때문에 예, 그냥 나와서 이렇게 상대방의 본진 쪽을 위협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예, 이쪽 쪽을 대롭게 빨리 뒤돌려가지고 아 예, 타이밍상으로는 안 되겠네요. 아직 긴장을 누리고 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빼서 나오죠. 그냥 머리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공을 네. 많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가 정말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렇죠. 그냥, 이제부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예. 네. 일단 먼저 머신 샷부터 도착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 예. 앞마당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역시 SGV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머신 샷 터지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타이밍 되는데 예. 그렇죠. 마인 개발은 일단은 대화 상대방의 로봇틱스가 없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윤용태 선수 지금 뭐 네. 예, 머신샵을 파괴하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고 제이씨 일단 벙커 쪽으로 예, 마인, 그 머리는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빨리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마인을 아주 촘촘히 다소 넓은 범위에다가 지금은 매설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벙커를 분명히 봤는데 너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벙커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입구 쪽에다가 다 마이너스 났어. 마이너스 났고 예, 통통이 돼서 안 그러면 질러 납세워서 그냥 달려들거든요. 달려들었습니다. 네, 그냥 윤용태가 그 댄스가 또 나오시는 상황이 되고요. 윤용태는 막 들어가요. 아까처럼 또 앞쪽에 있는 벙커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실드 조금 벗겨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서 말이죠. 아직 빨리 지금 맞았나요? 여기 지금 날아갔습니까? 예. 안 날아갔어요 방금 전. 예. 방금 예. 전은 깨끗하게 제거를 한 거고 예. 촘촘하게 매설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컨트롤 싸움이에요. 컨트롤 싸움. 예. 컨트롤 싸움이에요. 그래서 쏘다가 아이고
야, 이거 컨트롤 싸움이었는데. 네. 그래도 서지훈 선수가 나는 대로 잘 버틴 거긴 합니다. 하지만 탱크 한 대가 지금 더 있어야지. 예. 그렇죠. 탱크 한 대가 더 있어야지 막을 만한. 와! 약간 더 거기 있는데요. 말렸어요. 말렸습니다. 한정도도 말렸어요. 말렸습니다. NC가 도와드립니다. 탱크 빨렸고. 말렸습니다. 보통. 아, 발언을. 예. 보통이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은 로봇스에서 옵저버까지 생산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뭐 이렇게 싸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음 라인 내선 될 때까지 계속 위기예요. 이 드라군들 절반 이상 죽을 때까지 다 위기입니다. 시즈모드 같거든요. 근데 시즈모드는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즈모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픽 던지고. 예. 아유, 아, 이제는 안 되겠네. 이제는 유용패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탱크 돌지. 아, 시즈모드 아니었네요. 벌써 스피드업이었네요. 예. 자,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용패라고 해도. 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탱크 두 대입니다. 네. 네, 마인 한번 스치고 탱크 두 대가 퉁퉁 쏘면은 드라군 하나 죽거든요. 예, 네, 자신도 통합 병력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투팽에서 서준 선수의 병력도 나오거든요. 이게 만만한 말인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대 이제? 예. 3게이트라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고요. 머리가 감탈했고. 안마다 가는 분위기네요. 예. 예, 안마다 가는 헥터스. 자, 그러니까 숨을 돌렸어요. 와, 유용태 선수. 야, 이거, 아,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지금 네. 유용태가. 벌써 빠져나가 최종 막부에 뒤쪽에 아 서지훈도 예, 예. 벌써가 빠져나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마당 확장이나 바로 가져가는 게 지금은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빌더가 상승을 봤을 때는 서지훈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됐었거든요. 근데 플로브를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고 중요한 업무를 때려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태 선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유용태 선수의 벙커 묵자고 나가버린 그런 전술적인 선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로 버텼죠. 야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것에 그냥 연연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을 선택해서 또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양상. 뭐 서준 선수도 앞마당을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완벽하게 신대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휘청거리는 상태는 아니지만 예, 윤용태 선수의 순간적으로 빛난 공격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현재까지 또 경기가 유지가 되고 놀랄만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드라곤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 버전 하나 더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오히려 예. 윤용태가 좀 앞선다고 안 맞았어요. 예. 안마당 확장도 윤용태가 빠르죠. 예, 상대방의 뭐 병력들 초반에 갈라먹는데 뭐 재미를 못 본 것도 아니죠. 그건 좀 그만 두대야죠. 예. 병력자를 못 지나야겠지만 지금 윤용태 선수의 드라곤은 한 분에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확장해도 되고 예, 다른 유닛 선택해도 되고 유닛 조합 선택해도 되고 그런데 서지훈 선수는 지금 이번 네. 골격이 부실합니다. 탱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처로 뭔가 하기 위해서 벌처로 왔다 갔다 해주는데 드라군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벌처로 딱히 뭔가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내려 나옵니다. 내려옵니다. 야 그래서인가요? 지금은 그래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 딜러도 있고요. 어쨌든 서지훈 선수가 정찰을 해본 결과 윤용태 선수가 뭔가 기술적인 것을 빼앗기에는 조금 경력상으로 자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리다라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 로봇이 올라갔는데 옵저버 처리가 늦습니다. 상대방의 병력 진출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위에 네. 예. 이게 또 인터 맞을 일이네요. 네. 근데 셔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대한 뒤쪽으로 숨겨서, 좀 안전하게 놓고 있다가 딜러 쪽이 더 충원이 되면은, 아, 이게 또. 거래 공사입니까? 예. 공사가 되면은 진짜 문제죠. 거래 예, 지금, 예, 싸울 거면은 지금, 예, 저, 딜러들 태워가지고 바로 탱크 머리 위에다가 내려놓고 드라군으로 나가야 돼요. 옵저버부터 뽑았으면은 그래도 멋쩍을 많이 했을 텐데, 병력 조금 더 생산해서 싸우면 쓸 수 있다. 이런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계속 늦어지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 생산입니다. 테란이 이 맵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확실히 더 위치이기 때문에 언덕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모두 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자, 한 개 맞았고요. 자, 뒤로 다 들어갑니다. 네. 맵의 지형, 가장 싸우기 최적화된 지형을 활용을 할 줄 아는 이런 그 서준 선수의 모습이었고, 아, 이것까지 지금 용인한 상태에서 그냥 드랍 한번 갈 생각인데요, 지금. 네, 자, 파리 공사 얘기 잠깐만 본진에 본진 한번 흔들고 어쨌든 병력을 빼게 만들면은 좋고 이런데 지금 서준 선수 저 올라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탱크 수비하러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상대가 수비하고 있었고요. 예. 서준 봤습니다. 일단 마린 예, 일단 보고 대응을 했으면은 윤영태 선수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리버를 먼저 생산한
생산했기 때문에 센터 지역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승차 하나 보냅니다. 예, 딜러 탔죠? 예, 딜러 탔으면 내려서 예, 붙여놓고 탱크 때리고 아, 그렇죠, 리버를 때려야죠, 리버를 예, 때려야죠. 예, 리버가 HP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한 대, 후속도 한 대는 사라집니다. 예. 예. 자, 그런데 피해 받면서 계속 스케럽을 날리고 있는 유명태 선수, 파킬 리버가 살아야 테란의 경력 후원이 확실히 좀 보이죠. 예, 덥고 야, 그 다음에 예, 그동안에 딜러 모은 걸로 이제는 싸워야 되거든요. 자, 앞에 달려 빙그로드 자, 나갑니까? 이게 터플 하나만 있으면 터플 하나만 있으면 확실히 좋은 싸움이 되는데요. 바람이 안 됐어요. 터플 하나만 있으면 그냥 뒤쪽에 내려놓고 달려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터플이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빠져나오네요. 어쨌든 리버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병력 자체의 통원 속도를 늦춰줬으니까요. 예. 아직까지 스피드업이 안 됐습니다. 예. 윤혁태 선수 스피드업 되고 그 다음에 터틀에서 질러 내릴 수 있을 때 그때 공격 가서 한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지훈 선수는 예, 이쪽으로 아 건물 좁혀놓는데요 또. 네. 자 이쪽을 서프라이즈 포로 좁혀놓고 있는 터틀 플레이가 반대로 터틀아가 더 나와서 네, 리버와 딜럿을 뒤쪽에 제대로 떨구고, 네, 아, 뛰어나가는데요! 아, 이거 뛰어나가자! 유니크 선수가 뛰쳐나가는데요! 커플이 뒤쪽에 먼저, 예, 뒤쪽에 좀 떨어질 필요가 있는데, 테라의 병력 포지션이 너무 좋죠? 그런데 리버는 잡히고, 나갑니다. 손상하지 마서, 일단 벤츠 달라붙고 있는 유니크 선수 병력! 아, 아 네, 피해가, 네.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게 뛰어나가고, 아, 여지훈이 이기네요! 자, 힘싸움, 드라마리 싸움은 드라마리 다 죽어서, 뛰어 불러줄까, 그새? 드라마리 다 죽어서, 벌써에 지금은 무방비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인드 한 번, 다시 한번 뛰어나갑니다만! 예! 어, 마인드 한 번! 예. 터치다! 마인드 한 번 터치다! 탱크 달려잡고 벌써 구원만 있으면은, 이거는, 예, 이번 벌써 구원이 있으면은, 예, 유용태가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한 번만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도디오 선수는, 자신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승부수를 띄운 건데 그게 지금 제대로 먹혀준 겁니다. 아, 서지훈 선수 병력 나오자마자 랠리 포인트는 유영태 선수의 대문 앞쪽으로 바깥쪽으로 지정됩니다. 다시 한번 예, 상대방의 어떤 그 리버가 떨어지는 셔틀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보고 한 칸 앞으로 더 전진하여서 상대방이 뛰쳐나올 수 있는 구역을 좁혀놓은 것이 전술상으로 진짜 대박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그 자리가 원래 처음에 달려봤던 자리가 언덕 위쪽에 탱크도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싸우기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프로토스가 넓게 덮칠 수 있었는데 지금보다는 넓게 덮칠 수 있었기 때문에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유 변수가 없어요. 이야 예, 그 진짜 구구형이 힘든 경기가 예상했었거든요. 허준 선수 입장에서는 롱비루스 아니겠습니까? 포토스의 네. 성지. 그런데 초반부터 난전을 만들어버리더니 그러니까 유용태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만들더니 결국엔 예, 눈물장 감각이 있으면 조이기로 이건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벌처가 달려들지도 않고 그냥 마인드 쪽에 탱크 옆쪽에 다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포격은 계속 들어오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달려 들어가서 뚫을 수가 없어요. 터틀이 근데 네, 떨구고 마인 위쪽에다가 떨궈가지고 대박을 예, 대박을 노려서 상대방의 벌써 절반을 소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까지 있었던 중력들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면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생각입니까? 왜 자꾸 원셔틀만 쓸까요? 예, 원셔틀이면은 마인 대박 아니면 수가 없어요. 마인 대박 마인 맞춰놓습니다. 이거는 예, 호랑이 입금이네요. 그냥 달려 들어간 겁니다. 다 맞습니다, 서지훈. 서지훈. 예! 윤혁태 선수의 선수! 싸우고 윤혁태 선수의 싸움에서 서지훈 선수가 윤혁태 선수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힘으로 노시 탈쳐! 뒤에서 윤혁태 선수 나름대로 해상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대 운명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차지현 선수 무척 잘했습니다만 정말 5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을 15분까지 오면서 상황을 몰게 만든 윤혁태 선수도 둘러 잘하네요. 예, 일단은 뭐 앞마당 무리하게 지킬 생각하지 않고 바로 취소한 다음에 게이트웨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파일런 지켜가면서 질러 탄지 띄우고 드라군 충원 되자마자 벙커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도 분명히 자신이 예측하던 범위에서 좀 벗어난 그런 플레이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마당 자신의 입구 쪽에서 막는데 좀 고전을 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 끝끝내 막아내고 뭐 그런 양상에서도 이재호 선수가 앞마당 윤영태 선수가 앞마당 쪽에다가 넥서스 먼저 워프하고 드래곤 다수 확보를 하는 이런 아주 튼튼한 플레이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드래곤 다수를 모으면서 수비적인 대응으로 있는 것을 보자마자 벌써 세기로 확인하자마자 그 다음에 탱크 이끌고 그 다음에 충원 명령 이끌어서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조이기를 시작해서 경기를 끝내는 서지훈 선수의 칼날 같은 선택도 진짜 빛이 났다고 봅니다. 뭐 경기 중에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셔츠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안에 드랍 병력이 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훈 선수 조이고 있었던 병력을 한 칸 더 앞쪽으로 전진시켜서 상대방이 뛰쳐나올 수 있는 구역 자체를 좁혀버리는 전술적인 선택도 발군이었고요. 몸을 더 움켜쥔 거네요. 예. 네. 일단 이 경기의 승패가 갈린 그 장면은 역시 서지훈 선수의 과감한 진출, 예, 그것이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종태 선수 입장에서 옵적으로 먼저 뽑지 않은 게 굉장히 선수의 한호로 남을 것 같고 그게 아니었다면은 입구 지역을 파일런 둘로 막아놓고 그리고 드라곤 둘을 세운 다음 나머지 병력은 센터 지역에서 활보를 하는 게 예, 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었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서지훈 선수는 분명히 내가 확장에서 조금 늦고 초반에 큰 이득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경기는 서지훈 선수에게로 승리가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진짜 전 두 선수의 앞으로 행보가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경기 모두 끝났거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C조와 D조가 모두 경기를 마침으로 인해서 네, 딱 8명은 승자전으로 그리고 8명은 패자벌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승자전으로 간 선수는 강민, 조인규, 이재호, 서지훈 선수가 1경기와 2경기 그리고 D조의 1경기와 2경기를 통해서 승자전으로 가게 됐고요. 패자벌전으로는 김태경 선수와 전영태 선수, 전은종 선수 그리고 네, 바로 윤영태 선수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거든요. 여기는 패배는 탈락을 의미합니다. 거두가 5경기입니다. 마재윤, 이재동, 신도명, 김재현, 전은종 선수까지 자, 이번 시즌 올라온 적응자들이 모두 다 지금 패자부활전에 내려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전 시즌의 분위기와 비교해봤을 때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거두가 패자들 모두 다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전영태 선수와 윤용태 선수가 이 거두들을 맞상대해야 되고 내려와 있는 태랑과 적을 맞상대해야 되는 풀속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훈 선수는 뭐 16강 무패 행진을 계속하던 선수가 지금 패자전을 가서 과연 이재동 선수에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탈락한 줄 알 수 있는 상황. 과연 네. 마지훈 선수가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는 발차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이번 곰TV MC게임 스타리그, 곰TV MSL 같은 경우는요, 다른 시즌보다는 좀 스피디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아주 꽉 짜여진 그런 경기 전략을, 또 그리고 맵에서 아주 최적화된 경기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던 듯한 예, 그런 그 분위기가 느껴질 만큼 보다 확실한 경기가 나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반란의 시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친애들은 바로 이곳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서바이벌 리그도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죠. 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박용욱 대 신일 선수와 최가람 선수와 변길석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관심이 되네요. 박용욱 선수와 변길석 선수. 예, 뭐 변길석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왔습니다. 한 100년쯤 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오랜만에 올라와서 변길석 선수가 또 예전만큼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게 될지가 네. 또 저그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변길석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현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수록 빠져드는 재미 24시간 무한채널 고음TV 오늘도 아마 여러분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경기 내용이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재방송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 고음TV MSL은 www.goomtv.com을 통해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안 돼. 다음 주 경기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이우호 도움 마신의 이승원 김동준 진행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